보건복지국장 조희관입니다.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기본 방향은 건물 전체를 지화하고 지상에는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등 편의 시설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화장률은 2005년 51.5%에서 2022년 91.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 3년 안에 화장 수요가 명복공원 최대 가동 능력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장시설 신증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 한 기당 의존 인구를 보면 2007년부터 몇 차례 명복공원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갈등 요인 분석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년 12월부터 23년 7월까지 중앙인재 심사를 받는다. 현대화하는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 따라서 현대화를 할 경우에 예산이 이제 한 1000억 정도는 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접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마련을. 현대화를 한다는 건 이제 이전은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